이재명 대표가 핵의 망측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단식은 국민적 감흥과 공감뿐만 아니라 명분도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상화 길목에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방탄수사, 방탄사태, 방탄체포를 통해 오직 자신만의 안위만을 보장하려는 뜬금포식 대국민 공갈 협박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수사를 거부하거나 단식할 이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숨은 자가 범인이라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말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않는지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후퇴에 책임이 있는 전직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선 전북으로 이어지는 김정은 짝사랑으로 우리의 안보를 망가뜨렸습니다. 특히 약 3년 전 서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 피사로 시신이 불태지는 동안에도 오직 종전선은 남북 평화소에만 매몰되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국민의 생명을 도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 사기극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정상화 과정을 정권의 폭주와 퇴행으로 창시개명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창시개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김명수 대법원 6년은 우리법 인권법 출신 인사들의 편파 인사와 문재인 정부와 친한 인사들에 대한 재판 지연의 허격서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려고 했다, 법관이 부족했다 등의 핑계로 돌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6년 동안 전체 판사 수는 증가했고 민사 1심 사건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국회의 거짓말을 한 최초의 대법관이 퇴임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창시개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에 어느 국민이 감동을 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거짓말에 대한 수사를 성실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에 면죄부를 줬던 과거의 대법원과는 다를 것입니다.